나도 먹었어. 샌프란시스코 3회차입니다. 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키토제닉 전문 레스토랑 혹은 이런 건강식 전문 레스토랑인 키타바라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고 있어요. 자, 여기가 키타바 키친입니다. 와, 들어와 보니까 엄청 잘 돼 있고 팔레오 프렌들리, 키토 프렌들리 한 식당인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보시면 100% 유제품과 옥수수와 콩 이런 것들로부터 정제된 설탕으로부터 모두 자유롭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와, 맥도날드 매장을 일부러 리얼푸드 매장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써있네요. 여기에 철학이 있습니다. 되게 너무 공감이 가요. 너무 공감이 가고 너무 좋은 철학들이 많이 있네요. Mindful Meat, 그래스페드 소고기, 이제 방목해서 길러진 닭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 음식점만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정화된다. 햄버거에 지쳐있던 저에게 이런 천국 같은 곳이 있다니. 자, 이제 주문을 한번 하러 가볼게요. 뭐 먹지? 보시면은 주들이라고 해가지고 주키니 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키니 호박으로 만든 면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거예요. 와, 이거 먹어야겠다. 주들 먹어야겠다. 이거 비프 앤 폭 볼로냐 소스를 먹고요, 거기에다가 또 그레스페드 미트, 미트볼을 넣고 트럼펫 머쉬룸을 넣고 베이컨 넣어야겠어요. 오케이, 정했다. 와우, 여기 버터커피가 있어요. 버터커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먹고 싶은 게 많다. 김치님이랑 같이 왔어야 했어. 드링킹 초콜릿이래요. 와, 대박. 돈 벌 수도 있어. 아, 이 너무 아깝다. 이 사골도 먹고 싶은데. Can I have noodles and butter coffee? Without sugar. Yeah. No sugar. Yeah. Are you a vlogger? Yeah. Kind of. Oh, cute. YouTuber. Nice. Yeah. Woo, 나는 13번. 여기 와, 사람도 엄청 많고 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됩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당이 생겨야 돼. 되게 귀엽게 생긴 알바분이 저한테 블로거냐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내가 유튜버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유튜버다. 나는 유튜버다. 아, 되게 기대됩니다. 생각보다 좀 가격이 있어가지고 좀 부담돼서 일단은 방탄커피와 누들 위주로 시켰어요. 아, 맛있겠다. 발견, 잠깐만. 와,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로 보이는 이 키토바. 이런 것들은 글루텐이 없고 곡물이 없고 유제품이 없는 이런 팔레오 프렌들리한 간식들을 여기 모아놨습니다. 보시면 설탕을 넣지 않은 착한 초콜릿, 맘모스방. 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들이 여기 다 있네. 키토바입니다. 네, 이게 딱 일단 사서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어떤 느낌? 키토바로 좀 생기고요, 김치님 줄 것까지. 그리고 제로슈가 초콜릿을 좀 사겠습니다. 굿 초콜릿. 네, 에리스리톨이랑 메스킷? 모르겠네요, 뭔지. 스테비아 이걸로 맛을겠구나. 이걸로 사야겠다. 여러분,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방탄커피, 버터커피부터 볼까요? 우리가 흔히 봤던 커피와 되게 비슷하고요. 오, 이제 좋아하는데. 버터와 코코넛 오일 넣고 블렌딩 했다고 합니다. 뭐 마이노멀 버터커피만은 못하긴 한데 나 뭐래. 원두가 진짜 쉬어요. 원두가 진짜 시큼하고 향이 너무 세다. 그리고 주키니 누들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나름 제 누들이기 때문에 제가 격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포크와 수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기고기하게 시켰고요. 하지만 키토인들은 이렇게 먹어도 살 안 찐다는 거. 아, 이게 스파게티처럼 말리진 않네. 와, 완벽한 키토 음식입니다. 와, 먹고 버터컵이 한 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고. 아, 이런 키토 식당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랑 같이 오셨던 PD님이, 금채님이 먼저 공항으로 가셨어요.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어젯밤에 여기 안 온 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어젯밤에 왔으면 진짜 김치님도 좋아하셨을 것 같고, 먹으신 음식도 너무 많고, 그냥 다 키토식이에요. 그냥 드시면 돼요. 와, 너무 맛있다. 세판시코 오시면은 여기 키타바 2011번지 미션 스트리트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김천님 미안해요. 나 좀 먹을게. What's up? I'm Brian. I'm Jin. Jin? Yeah. And I'm YouTube creator. Yeah? What's your YouTube channel? It's about ketogenic diet. Really? Yeah. Awesome. I'm going to Denver to local conference. Oh, nice. Actually, yeah. Cool, man. Yeah. Well, I'm Brian. I'm the owner here. Ah, your owner? Yeah. It's really an honor to talk to you because I was looking for the restaurant, sort of for ketogenic diet, but there's nowhere about that. But here, I'm really satisfied and really enjoy it. It's so good. Thank you, man. Well, yeah, Jasmine told me that you were filming like a vlog or something, and I just wanted to find out what your channel was so I can watch some of your stuff. I didn't even know it was about the ketogenic diet and low-carb diet. Yeah. I'll give you a business card. I also have recommendations for restaurants in Denver. If you email me, I can send you some recommendations. They would probably like to meet you. Wow, it's good. They're really into this. So. Wow, yeah. It's good. Really good. 와, 저 방금 키타바 사장님이랑 이야기했어요. 맨 처음에 저 누군가 했는데 갑자기 와서 키타바 사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보고 와. Thank you. Ketogenic low TV. Awesome. Right now. Oh, sure. Okay. 키타바 대표님과 지금 인터뷰를 좀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분 성함은 브라이언이고요. 지금 키타바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운영자 분이십니다. So, nice to meet you. Alright, yeah, nice to meet you, man. Why do you start this business? Yeah, so, I mean, the reason we opened is because we want everyone to be able to enjoy healthy food that tastes good. Yeah. And we really care about the ingredients and the sourcing of what's in our food. Both me and my business partner have personal stories that led us to this point. On my end, I had a health issue, and eating lower inflammation foods helped me get better. And the more I learned about the food system in America especially, the more I was disappointed that I wasn't able to find things that fit what I was looking for. So there was a big need for it, and we just wanted to bring it to more people in a casual setting. So making it more available to people in everyday life. How long have you learned this restaurant? We opened in November of 2017, so it's been almost a year and a half, about. And before that, we were running for a couple years as a catering service and a delivery service. But the restaurant's been open for about a year and a half, and it's going well so far. Wow. So do you have another business for the delivery service or something? It's the same business. Yeah. We run it all out of this kitchen back here. Wow. So yeah, I mean, we were doing delivery and catering and recognized that we wanted to take the next step and have a physical store. Yeah. And this space became available. It used to be a fast food restaurant. It used to be a McDonald's. And that means there's a big kitchen. So we have a huge kitchen that we can work with. And so we kind of transformed this part into a healthier place. So awesome, I think. Yeah. Do you think this business model successful or not? Yeah, no, it definitely is. I mean, we're succeeding so far. I think the goal and the challenge is how to grow it and how to replicate it. So we want to have more than one location, and figuring out how to do that in a city like San Francisco, everything's so expensive. That's the challenge. The rent, everything. But
it is working, so it's a matter of just continuing to go and honestly just getting better at this location. So we try to get as much feedback as we can all the time. So as a business person, you know it's really important, right? Yeah. Awesome. Where is the next step for you? We want to have at least another one in the Bay Area, and then, I mean, we hope to expand beyond that. We'd like to go to Southern California, we'd like to be in other states on the West Coast, and then maybe Korea one day. Maybe you can, yeah, franchise me. Hey, maybe we should talk about that. Yeah, really nice to talk to you. It's a pleasure to meet someone who's into a similar food philosophy, and to know that we can help you when you're traveling eat the way that you want to eat is really inspiring, and that's why we're here. You can eat real good, healthy, nourishing food where you don't have to question the ingredients. So really happy that you found us, really happy that we met. Yeah, I was looking for food in order to eat, but it's really hard. It's really difficult to find it because there's not this kind of restaurant. And I think your idea is really awesome to give information about this kind of restaurant. No, we definitely want to share more information, and we're still young, you know, a year and a half. So there's a lot more that we can do. Yeah. Well, nice meeting you, man. Yeah, great chatting. Yeah. Come visit when you're in San Francisco. Yeah. 키토바에 꼭 오시길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어떤 재료를 썼는지 신경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방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아, 이 철학이 너무 좋네요. I want you to continue eating your food. So you can enjoy your meal, but really nice meeting you, man. Follow up, send me a note. I can send you recommendations for Denver and introduce you to my friends. Okay. All right. Cool, man. Yeah, take care. Thanks. 와,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터뷰를 하다니, 와, 너무 당황스럽네요. 온라인으로도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혹시 사시는 분들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미국 서부 기준으로 많이 서비스를 하는 것 같고, 아, 마지막에 이렇게 그 브라이언과 허그를 하는데 약간 진짜 동지를 만난 기분. 아, 진짜 최고입니다. 아무튼 계속 먹을게요. 이 주키니 누들을 먹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먹으면 면이 불지 않아요. 좋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랑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 지금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완전 다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고 행복한 그런 자리였어요. 아, 사실 이거 다 먹고 나서 배가 덜 찼으면은 하나 더 먹으려고 했거든요. 본브로스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겠어요.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중에 진짜 꼭 오세요. 진짜 나 약속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요. 아, 다 먹고 갑니다 이제. 바이. 우. 다행히 비가 좀 그쳤네요. 지금 약간씩 오고 있는데 뭐 마지막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위치 커피 가볼까요?